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이러한 조커의 얼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피에로와 비슷하게 생겼죠. 네, 색종이 두 장을 준비해 주세요. 녹색 색종이 한 장과 빨간색 색종이 한 장을 준비해 주세요. 먼저 녹색으로 머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흰색 부분이 나오도록 삼각형 접기를 해 주시고요. 한번 이렇게 접어줍니다.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표시를 내주시고요. 표시된 부분에 맞추어서 접어줍니다. 그리고 펼쳐 눌러주세요. 부분에 맞추어서 이렇게 접어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만들어줍니다. 접어주시고요. 뒤집어 주세요. 뒤집어서 가운데 부분 보다 조금 떨어지게, 그리고 약간 밑으로 이렇게 접어줍니다. 맞은편도 똑같이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이 정도 좀 내려서 접어줍니다. 부분을 약간 비스듬히 접어주세요. 부분을 이렇게 접어주세요. 네, 그 다음에 빨간색 종이를 준비해 주세요.
밑에 부분을 손톱만큼만 이 정도만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뒤집어 주세요. 뒤집어서 아이스크림 접기를 해줍니다. 조금만 더 접어주세요. 양쪽 끝부분을 조금만 이렇게 접어줍니다. 위에 부분을 이 정도 남겨두시고 접어주세요. 그다음에 삼각형으로 부분을 잡고 이 부분에서 여기까지 접어서 코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끝부분을 조금 접어 주세요. 이렇게 뒤로 접어줍니다. 그리고 조커의 입처럼 좀 약간 웃는 모양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다듬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끼워줍니다. 자, 조정을 잘 해주시고요. 풀을 발라서
붙여 주시면 됩니다. 이 끝부분을 좀 뒤로 접어 주세요. 네, 그러면 조코의 얼굴이 완성이 됩니다.